미국 안에서의 정치적 리스크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세는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증시도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큰 악재 혹은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트럼프, 호재로 마무리가 될지 악재로 마무리가 될지 현재 증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전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트럼프와 관련해서 어떤 증시적인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이 시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트럼프 어제 한마디에 반도체주 휘청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 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수치가 조금 다른데요. 6.8%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어제 트럼프가 대만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는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대만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서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너네가 가져갔으니까 방위비로 돈을 더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쪽에 좀 편을 들어줬던 상황이었죠. 다만 트럼프는 지금 대만과 중국이 협약된 부분이 방위 산업 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방위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함께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SK하이닉스가 5% 정도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1%, 그리고 코스닥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일제히 하락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여기에 간밤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반도체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이번 달 말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간밤 ASML이 그랬던 것처럼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되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는 25일, 그리고 삼성전자는 31일에 2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하고 또 공격적인 발언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조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을 해보시죠. 한국과 미국 증시 예외 없이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수혜주로는 원자력 쪽이나 방산 그리고 금융 쪽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왔던 신재생 에너지, 트럼프한테는 최악의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로 놓고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법인세를 인하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완화, 다만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트럼프가 그 전에도 보여줬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봤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원자력과 방산 금융 쪽 국내에서도 나쁘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서의 또 주가 상승도 계속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엑슨모빌과 쉐브론 에너지 쪽에서 강세 흐름 이어졌었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JP모건과 뱅코브 아메리카 금융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주들은 또 여기에 수주 소식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록히드마틴이나 RTX 같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좀 나눠놓고 트럼프와 관련된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일단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전략들을 세워가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들을 인상시킬 겁니다. 자국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미 대만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게까지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 서슴없이 현재 내뱉고 있는데요. 만약 관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결론적으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민 규제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놨던 이민 규제 문제를 다시금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임금의 상승률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결론적으로는 또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이민 규제를 놓고도 어쨌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 시기가 추가적으로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에 모두가 100% 확신을 갖고 있지만 올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내년에 트럼프가 다시금 집권하게 된다면 금리가 재차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미국 주식들 말 그대로 버블닷컴 사태처럼 뻥하고 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놓고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닷컴 버블 사태처럼 다시금 해당 사태가 주식시장에 재현될 수 있는데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과 국채금리 상승이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동일한 경제 상황이 다시금 펼쳐졌을 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미국 증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금리와 환율 그리고 미국의 주식 또한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 시나리오 첫 번째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국채 가격의 하락이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지금 트럼프의 기조 자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부양이 이어지게 된다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해당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고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 국채 가격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환율면을 놓고 봤을 때 보호무역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트럼프인 만큼 이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게 되면은 달러 강세에 압력이 된다라는 부분 또 환율 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높이고 자국 기업들에게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압력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나 환율이나 금리 모두 긍정적일 수 있다. 또 여기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코인까지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모두 동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버블처럼 터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 케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버블일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빅4에 대한 주가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모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인덱스만 놓고 봤을 때 S&P 500 같은 경우는 7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의 24%, 일본이 68%, 그리고 인도가 가장 가파른 95%의 주식 인덱스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대선 때까지 오히려 추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월가에선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과도한 상태까지 급등한 상황인데요. PER 기준으로는 36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 실적 수익률이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될 텐데 케이프 수익률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평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포모 심리로 인해서 매도 심리가 발동이 된다면 미국 증시가 현재보다 50% 정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부터
50% 추가 하락을 해야 장기 평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 요인들이 현재 증시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트럼프 리스크를 놓고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웃고 우는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흔들렸던 반도체주 위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